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2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내일 주일날 묵상할 그런 말씀인데 오늘 8장 전체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이 내일 묵상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같이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고 12만 명을 죽이고 또 15,000명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많이 지쳐 있는 몸으로 그들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적하는 가운데 너무 굶주리고 그 병사들이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숫꽃이라고 하는 그 숫꽃 사람들을 만나서 그 숫꽃 사람들에게 우리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느라고 많이 지쳐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가다가 분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또 좀 먹을 것을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또 자기들도 숫꽃 사람들처럼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8장 7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 뒤쪽은 우리가 묵상을 못했어요. 앞부분만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근데 이제 8장 7절에 보면은 그
숫꽃 사람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드온이 얘기하냐고 하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도 보니까 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 부누엘, 이 사람들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망대를 흘리라. 그렇게 경고를 해 줍니다. 기드온이 아주 극도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 이 기드온이 아주 경고한 그 말씀대로 8장 16절에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꽃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그 살을 찌르고 또 그 분우엘 사람들은 아주 망대를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고 기드온이 이제 돌아왔을 때,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제 평안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후로 4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한 사람의 영웅이 생긴 거예요. 왕과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뭐를 부탁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뭐가 돼달라고? 왕이 돼달라.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당신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기드온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2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23절에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렇죠? 아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런 전쟁에서 그런 공을 세우면은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섰을 텐데, 그렇게 강국하게 와서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냥 다스려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 기드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아니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는 데리고 나가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와서 막 따지지 않았습니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야 당신들이 그 끝물 그 포도밭이 우리 만물 포도밭보다 더 낫다, 당신들이 마지막에 잠깐 와서 전쟁 도와준 거 우리가 가서 전쟁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자기의 그냥 아주 간을 다 빼놓고 참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을 추켜 세워주는, 그래서 그 지파가 평온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에게 그래요. 기드온 믿지 마라. 기드온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내일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지금까지 얼마나 훌륭해요. 전쟁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훌륭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그랬을 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릴 거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몇 가지 정말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나쁘게 보려면은요 별의별 곳에서 다 찾아요. 이런 곳에서 찾아서 그 사람을 흉을 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굳이 정말 이 기드온 믿지 마라. 그 사람 얘기대로 오늘 기드온이 마지막에 실패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그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31절을 보면은 그랬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아비는 그 우리 한국말하고 좀 비슷해요. 아비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첩이 나온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와서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은근히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비멜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지은 것만 해도 보면은 이 기드온이 권력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찾자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보세요. 물질의 욕심을 또 욕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24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달라고 그래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는 다 갖다 주면 좋겠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백성들이 금을 즐거이 드리리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 되었다 그랬습니다. 1700세겔. 그런데 그 1700세겔 가지고 이 기드온이 뭘 만들었냐고 하면은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 1700세겔은요 금이 한 22kg 정도 된다 그래요. 금 모으시는 분들 있죠? 금괴. 저는 교회 새로 건축할 때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금괴, 은괴 이런 거 갖다가 바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금괴도 보고 은괴도 보고 그랬어요. 금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바쳤는데 1700세겔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1700세겔이면 금이 한 2kg 된다 그래요. 22kg. 요즘 금값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2kg 정도 되는 거 계산해 보니까 100만 불이 넘어요. 달러로 100만 불이 넘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많은 금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그 금 가지고 100만 불 정도 되는 그 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안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또 섬기는 거예요. 뭐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다 놔두니까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신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또 정신적인 어떤 중심지가 에봇을 갖다 놓은 기도원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언제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을 드냐면요, 집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디서 넘어졌어요? 다 집 치장하고, 큰 집, 사고 그런 데서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가 그냥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은요 명예 또 뭐 이런 자기가 쌓아놨던 그런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신앙적인 욕심을 좀 물질, 돈 벌고 이러는데 재미있게 살지 말고 좀 신앙 생활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1년 동안 작년에도 이제 기도 제목, 우리 가정 내 기도 제목 써서 내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보고 늘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나 이런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냈으면은요 목사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뭘 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기도하지 말고 나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라도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참 감사해요. 좀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에? 자기는 응답이 돼서 그 기도 제목이 자기 기도 제목에서 빠졌어. 그런데 목사는 응답된 기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말해줘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연말에 썼는데 목사님 응답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한번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봤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는 집사님이야. 근데 그 집사님이 쭉 있으니까 여러 이제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넣더라고. 새벽 기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소박한 기도 제목이에요.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 보면은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그냥 후다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겠지. 일도 가야 되고 뭐 다 그러는데 그냥 나가는 보면 내 마음속에 아유 이 양 기도 새벽 기도 나왔으면 좀 기도 좀 그래도 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하다가 가지 그런 원망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들 보고서 일찍 나가는 사람들 피치 못해서 일찍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의 피치 못해서 일찍 나가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생겼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뭐 사는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재미를 붙이고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좀 재미를 붙이는,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원이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성적인 문제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70명이나 돼요. 아들만 70명. 근데 아들만 낳겠어요? 그 첩들이 딸도 낳고 다 그랬지. 근데 아들만 70명. 아들만 70명이면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나 된 거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한 여자가 아들 셋을 낳은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23명이나 되더라. 첩이 23명이나. 한 사람이 아들, 뭐 딸 낳은 건 생각 안 하고 아들 70이 되니까 하여튼 3명, 한 사람이 아들 3명은 낳은 걸로 하니까 평균 23명이 되더라.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1등이야. 근데 기도원도 만만치 않아. 하여튼 뭐 23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첩을 23명씩 둔 기도원의 삶이 행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바람을 피면 그냥 불행한, 얼마나 불행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23명씩 이상씩 두니 그 가정이 행복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 기도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더라고. 한 사람은 그 나쁜 사람, 어떻게 마지막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기도원을 아예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인간이 그런 거지 뭐. 다 잘하다가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지 말고요. 너무 자신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실패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원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인생에 참 실패한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들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내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들 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원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아닌지 다시 한번 그 기도원의 실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들, 그의 사역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기도한 것은 그 믿은 대로 응답되었는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